안녕하세요. 온도맨입니다. 2023년 1월 23일 설날입니다. 날씨는 매우 안 좋습니다. 상층, 중층, 하천 구름이 꽉 껴 있고요. 지금 여기 흑성산에 빗불과 함께 흑성산 남동풍 일정에 올라왔어요. 설날 비행. 진정한 새해 첫 비행을 하러 왔습니다. 날이 안 좋다는 건 예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. 그나마 이제 비바람은 그래도 살살 들어오고 있고요. 지금 이륙장에 올라왔는데도 눈발이 살살 날리고 있습니다. 있었어요. 그 이륙장 올라오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. 결빙적이 눈이 안 녹은 내라 오르막길에서 차가 돌고 또 제 차로 올라왔는데 또 제 차는 타이어가 또 여름용 타이어가 껴 있어 가지고 여기 올라오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. 하지만 송별을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남고 또 매년 설날에는 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핏불과 함께 또 환자 중에 또 환자 두 명이서 또 의기투합해 가지고 아무도 비행을 안 나오는 그런 예보예요. 날이고 또 차도 막히고 하는데 그걸 다 무릅쓰고 둘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.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한 거지만 그래도 새해 첫 비행이고 설날 비행이고 첫 비행의 의미를 두고 일단 올라와서 쪼리라도 해보자. 자, 글라이더 들고 자, 이륙했습니다. 이륙하자마자 계속 깊이 사가운 계속 울립니다. 일단은 바람 꽃바람이라도 쐴 겸 새해 첫 비행 할 겸 1월 1일 신정에는 비행 못했어요. 마지막 비행은 했는데 첫 비행을 못했죠. 그래서 설날에는 꽃 비행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구름이 상중하 꽉 껴 있습니다. 끝은 하나도 없고 눈발은 다 날리고 있고 정말 비행을 나왔어요. 운전을 해서 운전을 타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대로 착륙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기 유면저수지가 보이는데 빵빵 얼었고 그 위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. 좌측편으로 유면저수지가 보이고 특성상 마지막 운전을 넘어가면 하게 될 겁니다. 이제 내려가면서 차를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 지금 그게 걱정이 올라가는 건데 어찌어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. 막 차가 미끄러지고 돌고 해갖고 길이 넓은 것도 아니고 뻣뻣해가지고 일단 그건 그렇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선을 타고 쭉 내려왔는데 바람이 이륙할 정도만 살짝 불었어요. 열은 당연히 없고요. 해가 안 비치니까 여기 없고 바람이 그리 세지 않기 때문에 부딪치도 안 되고 여기서 짧은 비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. 그래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막 그랬는데 고생고생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쫄비행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. 상쾌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밥 먹고 그러고 집에 올라오면은
인생이 고맙죠. 항상 비행하고 나면 삶이 고맙습니다.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, 계속 비 벌써 잠복했어요. 참여 영상이 없네. 잘렸나 보다. 지금 계속 하강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쭉 가다가 쪽방 사면에 내릴 거예요. 쪽방 사면에 착륙을 하고 날개는 쪽방 길 위에 살포시 올려놓을 겁니다. 길에 내리게 되면 날개가 호수 저수지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나무에 걸리고 좀 귀찮으니까 상면에 살짝 내리고 날개는 길 위에 떨어지게 그렇게 된지 할 거고요. 지금 용인 저수지가 꽝꽝 얼어가지고 저쪽 보면은 끝에 쪽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어요. 얼음 날씨도 하고 미끄럼들 스케이트도 타고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얼음이 꽝꽝 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지금 꽁꽁 얼고 날씨는 안 좋지만 그래도 기분은 상쾌해요. 안에 버스도 지나가고 비행이 질릴만도 한데 계속 매주 하니까 형님들이 지겹지도 않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지겨워요. 비행을 이렇게 하고 집에 오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비행을 해야 내가 살아 숨 쉬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할 때마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.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. 현재 진행형. 자, 사면에 랜딩 했어요. 날개는 쪽방 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제가 먼저 이륙을 했고요. 뒤쪽 뒤에 따라 이제 핏불도 이륙을 할 겁니다. 비행을 2시간, 3시간씩 이렇게 XC 하고 그러면 재밌죠. 재밌고, 힘들지만 재밌어요. 이렇게 금방 내리고, 열도 없고 하는 날은 사실 재미없죠. 재미없어도,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 랜딩 할 때까지, 내 몸이 땅에서 떨어져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.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주 희열을 느껴요. 그것은 이제 비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느낌 때문에 비행을 계속 하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륙해서 이제 발이 지면에 더 떨어질 때 라이저가 나를 끌어올리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부터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. 그리고 중력에서 해방될 때 참 그게 짧은 시간이라도 기름은 좋죠.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중력에서 해방되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날씨가 안 좋고 비만 안 오면은 비행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쫄이라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. 지금 환자 중에 중증 환자 두 명만 나왔어요. 이제 설날이고 이제 본가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차례도 지내고 약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바쁘고 길도 막히고 해서 많이 안 나오셨는데 여기 중증 환자 두 명은 그냥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. 집에서는 안 좋아하죠. 지금 핏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 능선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벌판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. 핏불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 그대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. 누가 나보다 높은 것 같은데?
혼잣말로 하고 있어요. 같은 날 비슷하게 이륙을 했는데 나보다 고도가 높게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. 핏불은 지금 부메랑 11을 타고 있고요. 날개는 새날개고 저는 엔조3를 탔습니다. 5년 된 엔조3를 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열이 좋아서 서클링하고 막 이렇게 비행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장이 안 좋고 그냥 쫄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.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나 날개가 큰 날개라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. 저도 부메랑 11을 장만했어요. 장만했는데 지금 안 타고 있어요. 하네스도 이제 G레이스 4를 세트로 다 장만을 해가지고 그냥 집에 놓고 지금 타던 걸로 그냥 타고 있어요. 아마 봄까지는 이렇게 탈 것 같아요. 새 장비는 또 이 리그전 나갈 때만 타게 될 것 같아요. 고도를 저기 저는 사람 성향이 틀려요. 이렇게 뚝방에서 비행을 하다가 랜딩을 하다 보면은 논 쪽에서 고도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저수지 안쪽까지 들어가서 저수지 안쪽에서 고도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. 보면은 이제 항상 저수지 쪽에서 고도 처리지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 물에 빠질까봐 육지 쪽에서 땅 쪽에서 고도 처리를 합니다. 핏불은 항상 저기 저수지 쪽에서 고도 처리를 해서 랜딩을 들어오고 있어요.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. 바람은 아직까지 이륙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. 위치는 안 되는 바람이고. 자, 이제 길을 뚝방길을 따라서 랜딩하고 있어요. 똑바로 들어옵니다. 여기까지 못 올 것 같고 랜딩했습니다. 날개는 길 옆으로 떨어지고. 1월 20일 설날 비행 아주 짧지만 시원하게 비행했습니다. 여기 환자 두 명 있습니다. 설날 비행은 했네. 예. 설비 형하기 딱 좋은 날이네. 딱 좋아. 네. 인사 한번 해줘. 새해 인사. 새해 인사. 봄에는 더욱더 재미있게 비행했으면 좋겠어요. 많이 많이 나와주세요. 자, 올 봄에 기대되는 올 봄 비행에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